데빌 인자의 힘을 빌렸습니다. 바로 나락. 야, 확실히 나락으로 갈 거면 데빌진 쪽이 더 좋습니다. 야, 나락이 더 빠르고 데미지도 세고 병으로도 몰 수도 있거든요. 자, 뇌형 봐요. 모아요. 나. 진짜 과감합니다. 정말 과감했고요. 자, 토스업. 아, 이런 거 통하지 않는다. 네, 보여줍니다. 아직 벽은 튼튼한 상황입니다. 방금도 나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우. 와. 예, 나에게 전 철권이라는 소리입니다. 오호, 10단 하나 둘 안 쓰죠. 예, 네. 막힘이 씁니다. 예, 막힘이 큰일날까요. 오! 자, 다시 한번 몰아붙이죠. 강한 기술들로 플러스 7인데 그냥 들어가서 때려버립니다. 공방 귀신 역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공세를 강하게 가져갑니다. 이거 히트가 없지만 예, 이게 맞긴 해요. 본인이 지금 들어갔다가 맞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예 그냥 틀어 맞겠다는 거예요. 네. 이 선택이 맞습니다. 아, 그리고 맵도 넓어서 이런 컨트롤에선 자신이 있죠. 그렇죠. 무리해서 이제 안 걸려도 되고 횡도 쳐도 되고 백대시 해도 되고 할 거 많아요. 아이고. 아니었죠? 어차피 예, 데빌 트위스 마커 뭐 스티브가 뭘 할 수 있는데 이건데 네. 딜캐 갈 땐 아프긴 합니다. 그래서, 오! 자, 대시를 맞췄기 때문에 콤보 아프게 빵빵. 와! 축하드립니다. 2024년 국민이 됐습니다. 상등 국민이에요. 세, 네. 초풍 7번 때렸어요. 와, 정말 예. 몇 번의 초풍이. 야, 이거는 그냥 엘리트 그 자체. 자, 콤보는 이쁘게 때렸는데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있나요?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단 동그라미 가져와요. 이 정도 했으면 이겨야 되거든요. 에이! 지금 로아이 선수가 데빌진 상대로 이게 리치가 길다 보니까 오버히어 알리스템 잘 안 밟고 있거든요. 네. 한 번쯤은 이거 뭐 쓱 보여주면서 통발 같은 거 피하려고 할 거예요. 초풍이나. 아, 카운터 노렸습니다만. 네, 퀵쿡 안 맞고요. 막아줍니다. 와, 이거 카운터. 근데 이거 맞을 줄 몰랐어요. 오, 퀵쿡 카운터는 안 납니다. 네. 퀵쿠 카운터를 지금 계속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냥 예, 그쵸, 이렇게 피했어요. 좋게 퀵쿠를 일단 가드 하려고 보여주면서 결국 한번 때립니다. 네, 로아이가 정말 많이 노리고 있었던 그 기술을 성공시킵니다. 이거 잘 때리면 마무리 되거든요. 마무리가 살짝 아, 여기서 마무리를 시키기 위한 시도. 윤회 조심해야 돼요. 윤회 조심해야 돼요. 설마. 우와! 자, 이거 이 체력 만차입니다. 네, 나를 아. 유지 막을 수 있는 스매트. 가야돼, 가야돼. 아. 아니 본인이 가야죠. 네, 아예 막아버리면은 모든 게 해결되긴 했는데 네. 그렇게 마무리할 기술이 없어지다 보니까 좀 욕심이 났던 거예요. 아, 이번엔 중단 호밍기. 아, 나락 막히고 사실 나락이라는 게 맞추면 극락, 막히면 나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일단 콤보 맞으면서 날리고 여기서는 뒤장. 카운터. 더티 한 번도 안 쓰고 있는 게 좀 몸에 걸리거든요. 오! 의식은 할 텐데 여기서? 네. 여기서? 나락! 일단 나락 쓰고 히트 켜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히트 켜네요. 찍고 발사 찍고 한 번 더 자, 이지 걸려고 이지 걸려고 네, 날아옵니다. 이제 나락! 벽이에요, 벽이에요. 야쿠시마에서 벽까지 들어왔어요. 네, 진짜 길게 왔다는 거 뇌홍파! 히트 켜는 게 히트 자, 사이코 크래샷! 잡기 풀고 히트 켜야죠. 그렇죠? 횡쳐서 나옵니다. 횡쳐서 안 나옵니다. 나락! 네이지 아츠까지! 자, 잠깐만요. 이러면은 벽 근처에서 몰았기 때문에 스티브는 아직 벽에 몰린 상황. 하지만 체력은 스티브가 조금 더 적습니다. 스티브가 좀 적습니다. 네, 이거 역전은 했지만 스티브가 그래도 히트가 있어요. 아, 이거 아까 썼어요! 아니, 잠발! 히트 대신! 저팀!